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알아둬야 손에 안 보는 생활법령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 전에요.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한참 호기심이 많을 텐데요. 흡연이나 음주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 같아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IPTV를 보는데 낮 시간에도 술 광고를 하더라고요. 요즘엔 일반 TV 방송 이외에도 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담배 광고에 비해 술 광고가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술에 대한 광고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네, 라는 또 이야기를 건네주셨습니다. 정말 요즘에 뭐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류 광고의 경우에 하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광고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준수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서 근거 규정이 법률로 상향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2, 제2항에서 주류 광고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주류의 품명, 종류 및 특징 외에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 표시를 금지하고, 두 번째는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의 묘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의 묘사도 금지를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경고 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해서 광고를 할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표현 등 이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준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갑자기 궁금한 게요. 그러면 사연에서처럼 이제 매체에 대한 규제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주류 광고가 네, 금지되는 매체도 확대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서 우선 7시부터 22시까지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가 적용되는 매체가 기존에는 텔레비전 방송이었는데 데이터 방송,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예. 또 5개 광고물의 금지 매체 또한 기존에는 도시철도의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 설치된 광고로만 한정되었던 것이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대기장소 구역,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을 이용한 광고 등 5개 광고물 전반까지도 확대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짧고 굵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이었습니다.